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아, 오늘이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장날이지요? 예? 제가 세배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예?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. 아까도 우리 단장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엿사러 가면 그냥 말이라도 해요.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고개 끈덕끈덕도 안 하니까 말 못 하시는 분인 줄 알, 느린 줄 알았어. 자, 제가 큰 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. 받으시고요. 건강하세요. 아셨지요? 건강하세요. 여기 보니까 이쪽 성남 쪽에는 남자분들이 참 많아. 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아, 염소 얘기. 염소가요. 암염소 20마리에 숫염소 한 마리 넣어준대요. 염소들은.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거시기 하면 여자 염소 20마리에 남자 염소 한 마리 넣어주겠어. 그죠? 근데 그냥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많으시네. 그거 다 건강하신가 봐요. 그죠? 자, 올해도 건강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차렷! 흉내. 쥐야지, 음악.
노래 첫 대목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삑살이 나는 바람에 쪽팔려 죽겠네. 어때요? 들을만 하세요? 아버지들은 이런 노래가 뭔지 모르지요? 아세요? 우리 아버지 많이 배우시는 것 같네. 우리 아까 저기 번지품반은요 아까 옛날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이런 노래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노래를 또 잘 못해요. 그래도 이렇게 아까 아니 지금 저녁 때 되니까 좀 마음이 심란 싱숭생숭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로 좀 이렇게 몇 곡 가겠습니다. 응? 예. 너만 하면 좀 배고서 왜 이렇게 떠들었어? 예. 좋아해 내일 너 좋아해
사랑도 순이요 고로 해서 사는 거.
왜 웃은지 알아요? 너무 심각하게 여기 오빠들이 바라보셨어. 그래가지고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. 야, 날도 추운데 집구석에 데리러 안 가세요? 잘. 어디? 어머,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꽃 피고 새 울면이라 그래서 사랑 반 눈물 반이 아니고요. 꽃 피고 새 울면 하나 하고 북하고 장구하고 열심히 한번 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갑시다.
여기까지 내가 여 안 판다니까 안 팔았지. 응, 봐봐. 그래도 봐. 내 양말 봐봐. 이게 여자가 할 짓인가. 나 집에 가면요. 집에 가면 이 양말 벗잖아요. 그럼 여기 흙이 양말 속으로 다 스며들어갖고 발바닥이 개발바닥 됐어. 그러면은 그냥은 안 벗겨져. 철사수세미로 문질러야지 그때가 벗겨지네. 그런데 세상에 나 엿 하나 안 사주려고 그 난리들 치고, 어? 나 엿, 이런 오빠 때문에 내가 못 산다니까 못 살아. 그러지 마시고요. 나 딴 거는 안 바뀌어요. 나는 여, 오빠들한테 사랑한다고 영수증 써줘야지. 영수증을 써줄 거야. 이렇게 여자로 해서 주세요. 그 다음에 혹시 또 듣고 싶으신 노래는 없으세요? 없어? 여, 에이, 이제 갔다가 엿 파는 줄 알고 다 들었네. 나 엿 판다 또. 나 엿 또 팔 거야. 자, 영수증을 써줄 거야. 가요, 우리. 또 판다. 고맙습니다.